양파 좀 올리면 되겠어요. 어! 아, 눈 매워! 눈 매워! 아! 눈 매워! 눈이 어떻게 됐어? 눈이 너무 아파. 어디야 또? 여기 요즘에 이렇게 멀리 다니. 서울에는 이제 할 일이 떨어졌어? 지금 이따 이철인데. 이철? 이게 뭐냐 오늘? 여기 김치 공장. 김치 공장 유명한 영상 있잖아. 중국 김치 담그는 영상 못 봤어? 사람들이 막 밟고 있더만 이렇게. 게스트 홍진경 누나 혹시? 김치하면 홍진경이지. 홍진경님보다 더 김치 장인. 홍진경 누나보다 김치 장인이 있어. 없어. 누구지? 요! 안녕하세요. 20주년을 맞이한 잘 담근 김치 같은 힙합 그룹 에픽하이입니다. 작가들아 보고 싶었어요. 근데 워낙 어린 작가들이 있어서 한 분 한 분 또 인사해 주세요. 작가들아. 야, 네가 하면 좀 무섭다. 좀 목소리는 좀 나이스하게. 작가들아. 근데 다윤이가 김치의 장인들이 오신다 그랬잖아. 콘셉트 촬영을 잘 하셔가지고 촬영할 때 원래 김치 향 찍잖아요. 와, 너무 갖다 붙인다. 그치, 김치. 김치. 홍보할 거 없어요? 없으니까 나와주신 거 아니에요? 맞다. 저희는 다른 분들과 달리 출연을 할 때 네.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는 거지 뭘 홍보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럼 일하러 갈까요? 네. 전혀 홍보할 생각 없습니다. 연말 콘서트 한회 추가했다. 신곡 지금 뜨겁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일하러 갑시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싱글 나온 거 좀 알려. 스크린 타임이라는 노래인데 아무래도 줄줄이 나온다 그냥. 그래도 한 소절 들려주세요. 말씀하셨으니까 스크린 타임. 주요 부분이 근데 피처링 분이 부르시기 때문에. 이번에 노래한 건 누가 작곡한 거예요? 아 제가. 역시 작사는 여기. 작사는 저희가 함께. 네. 또 날 봐요 또? 왜 또 날 봐? 이번에는 사실 뭐 음악적인 비중은 없었지만 아 근데 다른 경우에는 또 투카 씨의 비중이 더 클 때도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네. 어떤 곡이? 투카 씨 그래도 유통사랑 통화도 다 하고 아 뮤직비디오 출연! 아 뮤직비디오 출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이번엔 분량이 없어. 오미솔 좋지. 아 벌써 곡들이 많네 여기. 안녕하세요. 안내를 드릴 텐데 일이 빡세거든요. 여기 뭘 하나씩 준비해드렸거든요. 진짜 고되구나. 많이 고되고 특히 이슬아님께는 시원하게 많습니다. 아 저요? 아 이게 또 외모만 보셔도 딱 느낌이 있죠. 이렇게 몽골계통. 야 너무 잘 어울린다. 힘이 엄청 안 좋은 아침부터. 근데 진짜 이제 못 갈아입었죠? 근데 여기서 일 끝나면 김치 좀 줄려나. 진짜 아빠들이야. 아빠들이야 진짜. 가자 제군대. 우리 리더 어디 갔어? 성규? 네 형. 마이크 잠깐 성분으로. 아 자꾸만 뒤로 사라져. 근데 형 세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에이 아니야. 원래 에픽하이는 3인조로 잘 못 움직여. 그러니까 항상 피처링이 있잖아. 이쪽으로. 이 배추가 양구에서 온 신선한 배추 천망이거든요. 천망. 요거를 하트를 하실 겁니다. 네. 두 눈이 올라가셔야 돼? 위에서 내리는 거는 힘이 좋아야 되고 밑에서 받는 건 똑같아야 돼요. 그럼 몽골형이 위에 가야 되는 거네. 아, 그럼 몽골형 한 분은 올라가시고. 아니 투컷이 요즘 운동을 많이 해요. 니네 맘대로 날 정하지 마. 일단 목소리가 좋으셔서 시켜줄 때 해. 올라가면 원샷 받는 거야? 여기는 머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아, 머리 좋은 거 저기 또. 머리 좋은 거 여기.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명문대. 아니 일단 안경 낀 거 봐. 야, 뭐 안경. TV 봐서 그래 TV. 요거는 끈은 꼭 바깥으로 있어야 나중에 저릴 때 끈을 따거든요. 이해가 됐습니다. 역시 명문대.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애는 받아봤어도 이렇게 배추를 이렇게 받아본 적이. 와. 우와. 와 이게 우와 어 진짜 묵직하다 이거. 야 벌써 오는데 나 어우. 야 정식아 너 그렇게 헬스 많이 하면서 그거랑 무슨 상관이? 아 형 분명히 정식이야. 정식아 그러니까 되게 정겹다. 벌써 빡세다. 선배님이 왜 물을 주셨는지 알겠다. 아 나 죽을 것 같아. 올라가면 안 돼? 네,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2층을 넣을 거예요. 아 제가 받아드릴게요. 제가 한번 씹어 보여드릴게요. 일을 다 대신 해주시면. 아. 오. 이제 다. 이제 다 해주시면 어떡해. 말리지 마세요, 말리지 마세요. 제가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성규가 왜 똑똑한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아직 감이 안 와서 그래. 그만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계단식으로 하는데. 성규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강환이야. 그리고 올라갔어야 돼.
많이 배웠어 성규야.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형들도 설거지 안 할 수 있어요 이제. 야, 이 천망을 언제 다 하냐 근데? 선배님 하루에 원래 천망씩 하는 거예요? 하루에 많을 때는 8천망도 하고. 8천망? 네. 오매불망이네. 아니 허리가 지금 너무 아파 여기. 아. 형들 콘서트는 언제예요? 12월 15, 16, 17일. 혹시 제 아내랑 같이 가도 되나요 형? 어 근데 성규야. 네? 일할 때 콘서트에 대해서 물어보지 마. 사실 형들은 뭐 홍보가 필요 없잖아요. 홍보가 필요 없으면 내가 여기 왜 나왔어? 필요한데 지금은 아니야. 성규야 성규야 지금 이미 거의 다 매진됐다 뭐 이런 얘기 그냥 자막으로 처리해. 2회 매진돼서 하나 추가한 거는 뭐 기사에도 막 났는데 뭐 굳이 여기서 또 물어봐. 여기 다 된 것 같아. 언제 선배님 이 정도면 됐을까요? 네, 네, 이 정도면 됐습니다. 두 번째 철망 시작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철망. 철망 좀 빨리 우리가, 넣어주세요. 우리가 콘서트를 괜히 했나 봐. 우와. 형 이거 이렇게 우리가 옮기잖아요. 이 장면이 한 20초 나갈 거예요. 20초. 그럼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아? 그만두지 않겠어. 약간 우리가 드라마를 좀 보여줘야 되나? 지금 울어야 돼. 그래야 1초라도 더 나가. 아, 형 누가 하면 울어야 돼. 어, 누가 하나 다쳐야 돼요. 그렇지. 어, 옳지. 내가 진짜로. 야, 니네만 예능할 거야? 예능하지 마. 아, 예능에 나와서 예능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떡해. 야, 거의 나왔다, 거의 나왔어. 형들 화이팅! 화이팅도 안 나온다. 안 하셨어요. 야. 수고하셨습니다. 배추 우리가 천망 옮겼으니까 우리 에픽하이 형들 콘서트에도 천망 관객이 함께하기를. 영화야? 너 왜 땀 안 나? 아니 저 지금 닦았어요. 왜 땀 안 나? 내가 땀이 안 난다고? 너 나 무대에서 못 봤어? 나 원래 땀 안 흘려. 근데 그럼 땀 안 나는 게 맞네 그러면. 김치는 어디서? 어? 언제 만드는 건가요? 배추를 내려야 김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김치 공장에서는. 아유, 안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지금 알아서 저 사무 공간도 중요한 일이죠. 저 엑셀 잘해요. 아, 엑셀은 이미 세금계산서도 잘 끝. 아, 세금계산서 저도 잘 끝입니다. 저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빠입니다. 여기 다 애아빠들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 매일매일 배추 내리시는 분들. 할 말이 없네. 근데 다음 일은 두 명은 꼴갈 수 있어요. 제가 성규 옆에 딱 붙어 있겠습니다. 누가 빨아야 된다면 제가 빨겠습니다. 한 분은 정말 몹시 힘들고. 어, 진짜 꿀 빠는 거 20년째거든요. 무서워. 투카씨 진짜 꿀 잘 빨게 돼요. 저 친구는 이제 그만 빨아도 됩니다, 솔직히. 이 형들 만담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장갑을 바꿀 거거든요. 네네. 아, 토시 이쁘네요. 토시가 에디션이 두 개인데 얘는 잘 찢어지는 에디션. 에디션. 선배님이 유쾌하셔. 성격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일시키려면 좋은 척 해야 되더라고요. 절임실이다. 벌써 머릿속이 저릿저릿하다. 여기서는 4인 1조로 절임을 하실 거예요. 한 사람은 내려주고 한 사람은 대출을 꺼내주고 넘는 거는 힘은 안 된대. 잘 맞춰야 대추가 안 망가지거든요. 가위바위보 할까요? 어,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부터 선택합시다. 오케이, 가위바위보. 나이스. 우리가 센터 잘 맞추면 되잖아. 왜 항상 지는 거야, 너랑 나라고? 몰라.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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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너랑 나랑 똑같나 봐. 치열하다. 아우, 제일 힘든 거다. 내가 힘이 제일 약한데. 잘 넣고는 계시는데 이거 하나에 5분 30초는 끝내야 되거든요. 형들 서둘러 주세요. 저희가 지금 쉬는 시간이 많아요. 틈 안 생기게 빨리 좀 해주세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이렇게 지금 센터를 안 맞춰가지고 대충 못 쓰게 된 거예요. 여기다 넣고 움직이지 않게 꼭 누르면 되거든요. 이게 가운데 맞추는 게 어렵구나. 아, 내가 타블로 형이 하는 걸 선택했었어야 되는데. 밀린다, 밀려. 오, 빠르다. 자, 라운드 1 끝! 여러분, 라운드 1이 끝나서 가위바위보 다시 하겠습니다. 라운드 2. 아, 이거 다 이제 숙달돼서 빨리 하는 게 좋아. 빨리 가. 와, 몇 포기라는 거야, 하루에.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저기 꿀 빠시는 분들, 좋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지금. 뭐가 제일 어려워? 여기 센터 넣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꾸 어긋나고 있어요. 아, 미스라랑 성규가 일을 너무 못하네. 아, 진짜 의욕 안 난다. 야, 정수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렇게 힘들어? 아, 이게 어렵네. 정신적 스트레스가 좀 있네. 야! 정신을 쓰라고! 아, 왔다! 조심. 아, 근데 타블로 약간 감옥에 있는 것 같다. 잘 가요, 내 소중한 사람. 그래서 두 분은 배추를 던지고 한 사람은 소금을 뿌릴 거고 한 사람은 이게
예쁘게 쌓는 작업을. 여기는 소금 뿌리는 게 제일 편하죠. 아이고 나이스. 뭐야 이게? 몰라. 아이고 나이스. 여기 소금 뿌리시고 이렇게 두 분이 던질 거고 여기는 아무래도 이거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쉽잖아. 운동을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온 거를 엎어진 것만 없이 배 보이게 다 해주세요. 아 이게 보이게. 그렇지. 이 친구는 한 번에 끝까지 다 뿌리거든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소금 뿌리는 일이 제일 힘들다 보니까. 잘하고 있어. 뭐 내가 할 게 없구만. 그러니까 투컷형이 제일 편해 지금. 투컷 아무것도 안 해. 아 좋아. 성규 씨 소금. Let's go, Mr. 장. 네. 오. 여기 이제 뚜껑 닫을 거거든요. 와, 조심. 아, 이거 절인 과정이구나. 쩐다. 방선하는 거 할 텐데 배추 다듬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 배추가 있으면 밑동이 까만 녀석들이나 뿌리가 많이 있는 애들은 떼주셔야 돼요. 요만큼 계속 좋은 배추만 올려주세요. 그리고 원래 좋은 배추는 녹색이랑 노란색이랑 하얀색 세 가지 색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녹색을 다 떼면 안 돼요. 야 이런 거 빼는 거지 이런 거. 그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거는 그냥 떼세요. 아 그거 너무 많이 떼셨어. 방금 그거는 떼지 마셨어야 됐어요. 금배추. 잘 말씀하셨어요. 지금 배추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요거 하나에 5천 원짜리예요. 와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네. 어디서 어디까지 떼야 될지 모르겠네. 원래 요리를 좀 하세요? 네. 아, 칼질이 엄청 능숙하셔서 저희 작업 반장님 같으세요. 우와, 부럽다. 좋겠다. 선배님, 이쪽이 잘 안 보이시죠? 선배님. 조심하세요. 이렇게 또 뭐야. 조심하세요. 큰일 날 뻔했어. 진짜 빠질 것 같았어. 아, 그런 걸로 웃기지 마. 분명히 이거 일부러 그런 거야. 살렸다. 아, 진짜 고맙다. 아니 일이나 열심히 하지 저런 걸 웃기려고 그래. 와 진짜 내 와이프랑 내 딸 못 볼 뻔했어. 20년째 저걸 웃겨. 와 근데 다블로 형은 목숨 걸고 한다. 목숨 걸고 해. 진짜 거의 매진된 우리 29년 콘서트 못 할 뻔했어. 못 빠져가지고 그지?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야. 공부 안 해 난. 숟가락들 힘이 없으시죠? 네,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던 도미솔 김치인가요? 그렇죠. 도미솔 식당에서 도미솔 김치를 안 먹을 수는 없죠. 한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김치 먹으면 뭐 이렇게 코로나 안 걸린다. 우리는 좀 이렇게 덜 걸리셨나요? 아유 전혀. 사장님. 와 선배님 리스펙입니다. 오전 근무만 했는데도 이 일을 매일같이 해내신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옛날에 손가락이 안 펴졌어가지고 여기 손가락이 이렇게 접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손이. 알고 봤더니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한동안 잠 눈 뜨면은 이러고 있었어요 손이. 아이고 빨간. 다들 김치 많이 드세요. 이제부터 도솔미 김치 말고 도미솔. 도솔미가 아니라 도미솔. 한국을 하셔가지고 멜로디 바꾸지 마. 제가 작곡가라서 이제 직업병. 여기 안쪽은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먼저 들어가세요. 아, 네네. Let's go! 이런 자세는 나에게 좀 위험한데, 이거. 이 일은 3시에 해도 되지 않아요? 이 일은 3시에 해도 되냐고요? 네. 사실 둘이 해도 됩니다. 같이 들어가시죠. 이제 오세요. 예! Yeah. 아니. 체험 삶의 현장이 따로 없다. 체험 삶의 현장도 나갔었어요, 옛날에? 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 아니야, 나갔어. 너 나갔어요? 어. 그렇게 오래됐어, 우리가. 오전에 고생해 주셔가지고 배추를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건져냈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는 양념 준비. 한 분이 양념 레시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장님 빼고.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보니까 외국 분이신데 어떻게 한국 김치 레시피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알려줘가지고. 사장님이 아무도 안 알려주시고 저도 모르는데 바타만 알고 있어요. 사장님이 왜 이렇게까지 신뢰하시는 거예요? 혹시 뭐 사장님의 남자친구. 바타가 무채 잘할 것 같은 사람. 골라주세요. 아니 그러지 마요. 안 남자친구. 무채. 맨날 나야. 미스터 최 무채. 천천히 넣으면 돼요? 이거 넣으면 돼요? 예. 우와! 와,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구나.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 너무 간단하다. 아, 이거 할걸. 양파다. 저것만은 피하고 싶다. 눈이 맵다, 벌써. 애기 한번 괜찮다. 양파 좀 올리면 되겠습니다. 많이 이거 많이 올려도 괜찮아요. 눈 매워. 눈 매워? 눈 엄청 매워요. 매워, 씨. 눈 매워. 눈 매워.
죽을 것 같아. 눈이 어떻게 됐어? 눈이 너무 아파. 우리 양념치에 가서 하겠습니다. 고춧가루 40g 넣어주세요. 여기다 양파 마늘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여기 하나 꽉이요? 예, 이빨 받아주세요. 당연히 이빨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마늘 10g, 소주, 멸치 액젓 넣어줘요. 레시피 비밀 맞아요? 근데 어차피 못 외워요. 원래 레시피가 비밀이네.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우리 소금 넣어야 되겠습니다. 소금은 10g 넣어야 되니까 보세요. 생강 넣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부터 저 형님이 나만 데리고 다녀. 나 약간 여기 직원으로 키워지고 있는 것 같아. 후계자 수업 같은 거 있잖아. 아 이걸 또 넣어야 되는구나. 여기다 이렇게 넣어. 이렇게 넣어주세요 다. 야 부채가 엄청 들어가는구나. 형들 진짜 잘 불렀다. 네, 행복해 보여줄게. 아기 돼지 삼형제 같지 않아? 아! 어디로 가지? 이쪽으로 가실게요. 이쪽으로. 여기 고명을 넣으셔야 돼요. 어우 하도 눈 아플 텐데. 이걸로 좀 섞어야 되겠습니다. 믹스는 또 DJ지. DJ 투컷. 삐삐삐삐삐삐삐. 역시 믹스 천재다. 믹스 천재. 믹스 칼리버. 여기까지 하면 이제 양념이 완성된 거고 이 양념을 갖고 후기를 싸시는 거예요. 또 네 분이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이 또 있거든요. 어, 오케이. 네. 가위바위보. 파란 거 있는 거는 너무 진하니까 그건 따요. 여기서 이렇게. 네. 그리고 들어서 한 번 더 해. 하얀 거 보이지 않게. 옆에 이제 올리시면 돼. 와 근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먹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아, 그만 안 돼요. 먹고 싶다고 다 먹으면 이거 어, 근데 너무 너무 이렇게 놀이 이럴 때 말을 많이 하는 게 안 돼요. 혼자가 파는 줄 아세요? 뭐 하고 있어요? 포장.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은데? 성규는 좀 잘할 것 같아. 인생을 포장을 잘하잖아.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11kg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고명까지 해서 이쪽으로 꺼내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하면요 이게 넘어져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아 네네네. 어이씨 민규야! 두 개씩 하세요! 바퀴가 두 개가 있거든요? 네. 밖에 거를 같이 당겨주시고 네. 바람이 없어야 돼요. 네. 여기서 몇 개를 푹 돌려주십니다. 아 어렵다. 아 이거 어떻게... 아 결국엔 제일 어려운 게 걸리는구나. 오, 씨 익숙해졌어. 오, 잘하시네. 취직하셔야 되겠네. 빵빵. 와, 힘들다 이거. 그렇게 묶어갖고 오늘 하루 종일 못해요. 알겠어요. 빨리빨리 하세요. 천천히 보내요, 천천히. 여기 못해. 야, 가위바위보 한번 져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어딨어? 김정 씨가 어딨어? 됐네. 야, 이거 쉽네. 쉽다고요? 해보세요 이거. 야 편하게 사네. 아 저 형 진짜 동생이었으면 한 대 때렸다. 고생하셨습니다. 해드는데? 저희 5시간이라 썼거든요. 시급이 18,750원입니다. 세다. 되게 세다 지금. 나 옛날에 노래방에서 처음 알바할 때 2,500원인가 받았는데. 옛날에 나 커피숍에서 일할 때 밥을 75센트가. 나 식당 알바할 때 1,900원인가 받던 거. 최저임금이고 뭐고. 옛날에 커피숍 2,000원 주고 막 그랬다? 다민아 앞으로 게스트 나보다 어린애들로 돼. 여기 얼마나 됐어요? 김치 공장은 18년 됐어요. 아 저희보다 두 살 어리네요. 아 20주년이시지? 콘서트를 하신다면서요? 갑자기 홍보를 또 도와주시네? 12월 15, 16, 17일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 저희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공연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될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저희 노래방 기계 있는데 노래방 기계. 왜 노래방 기계가 있죠? 저희는 어느 상황에서도 노래 시키면 해요. 형은 뭐 하죠? 저는 번호 누르고 시작! 어떻게 지내?